예, 저는 오늘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를 찾았습니다. 자, 저산 꼭대기에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는 하나의 공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는 아침 6시에 오픈합니다. 예. 아침 6시에 오픈해서 저녁 7시까지 엽니다. 자,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는 푸켓타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푸켓타운 위싯 지역에 속한다고 나오죠. 예. 푸켓타운 위싯 지역에 속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쪽은 파나비치 쪽에 가까운데요. 파나비치 쪽에 초입에 해당됩니다. 자, 인근에는 한국인들에게 최근 알려지는 맹글로브 파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카오캇 뷰 타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멋진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카오캇 뷰 타워로 가겠습니다. 카오캇 뷰 타워 하면 우리말로 하면 카오캇 전망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금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미니마트가 있어서 음료수, 간단한 스낵을 살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생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오캇 뷰포인트 타워입니다. 자, 어른들 모시고 가기엔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단이 좀 많습니다. 멀리 파나비치 해변이 보입니다. 예, 여기서는 파나비치가 보입니다. 오, 여기 멋진 뷰가 보입니다. 예. 자, 찰롱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푸켓타운 방향이고요.
이쪽은 찰롱베이 방향입니다. 찰롱푸드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은근히 계단이 많습니다. 네, 이쪽이 카우카 뷰포인트 타워 입구 주차장이고요. 파나비치고요. 네, 여기가 푸켓타운입니다. 푸켓타운이고요. 여기는 찰롱푸드입니다. 찰롱푸드고 멀리 빅부다가 보입니다. 네, 이쪽은 파나비치 방향입니다. 자, 카우캅 뷰포인트 타워 정상에 오면 이와 같이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요. 자, 여기 오면은 푸켓타운 사파닌 쪽이 보이고 있고요. 꺼시레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틴 시레이 베이 리조트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파나비치. 저쪽에 아마타라 웰리스 리조트가 보입니다. 자, 이쪽은 푸켓타운이고요. 찰롱 쪽입니다. 멀리 찰롱베이가 보이고 있고 찰롱푸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빅부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멀리 라와이 비치가 보입니다. 라와이 비치가 보이고요. 건너편에 있는 꼬론, 론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꺼해 산호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메이통 아일랜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톤 섬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라차 아일랜드도 보입니다. 멀리. 날씨가 좋으면 피피섬도 일부 마야 베이 쪽이 보입니다. 여기는 카우캅 뷰포인트 타워입니다.